주먹으로 먹는 거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피코코에서 판매하는 나초칩인데요. 요거 몇 번 먹어봤는데 오리지널만 넘어갔고 지금은 할라피뇨 먹어봤고요. 이번엔 비프 화이타맛 제품입니다. 가격은 1980원, 한 2000원 정도 되고요. 꽤 괜찮더라고요. 괜찮아서 골고루 하나씩 먹어보는데 온더보더 이렇게 되어 있고 멕시칸 페스티발루이 여행자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3회 제공량이고요. 뭐 이렇게 뭐 당류가 높거나 딴 건 없는 것 같고요. 지방은 좀 살짝 높은 정도인 것 같고 곱하기 3회 되니까 자 그런 정도 제품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프? 좀 고기 먹는 맛인가? 가이스바. 재료 성분을 봅시다. 재료 성분을 보시게 되면 옥수수건데 유전자 제조와 옥수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. 비프 화이타맛 시즈닝 뭐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소스인가 보네요. 자,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뭐 하얀 뭐 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 비프 다 화이트 소스인 것 같고요. 자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? 향은 그냥 그 나초칩의 그게 전형적인 그냥 옥수수 맛만 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돼 있고 겉에 뭐 약간 뭐 가루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맛이 좀 심심해. 자, 이렇게 뭐 짜거나 달지도 않고요. 좀 전반적으로 그냥 또 오리지널은 조금 짭짤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약간 좀 화한 듯한 느낌 뭐 그런 거 살짝 나고요. 치즈 좀 갖고 전자레인지 데워 갖고 왔는데 자 치즈 찍어 먹으면 맛있죠.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나초칩하고 치즈하고는 궁합이 참 잘 맞아서 적절한 짭짤함이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굵기도 적당하고요. 그 짜거나 달지 않아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개째 먹어보는데 오리지널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물론 뭐 취향 따라 다르시긴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꼴찌. 할라피뇨는 살짝 그 매콤한 맛이 나기도 했었는데 자 뭐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휘핑크림 같은 거 그런 거 찍어서 드셔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자 뭐 그렇게 판매되는 이마트 피코쿠 뭐 비비 상품 제품인데 식감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한번 드셔보신다면 오리지널 제품부터 한 번씩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좋아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